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2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가지고 2018년도 판례네요.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함으로써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할 문제지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해가지고 해제 의의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해제에서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행사 즉시 계약의 효과는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을 취하더라도 해제 효과의 변동은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행지체와 해제에서 가반 판례입니다. 자, 이행지체를 위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구를 했으면 그 체구는 무효냐?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했더라도 그 체구는 유효한 것이고,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다. 이게 뭐죠? 가번 판례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와 다번 판례인데, 자, 과다체구입니다. 아, 과다한 채굴을 하게 되면 실제 급부 범위 내에서만 채굴로서 유효한 거예요. 여기 먼저 나온 판례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과다한 채굴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오히려 체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이행 불능과 해제에서 가 일부가 이행이 불능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전체를 다 해제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잔존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나번 판례, 자, 이행 불능을 문제가 되려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그것은 위헌부담 문제이지 이행불능 문제가 아니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번 판례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하고 넘기시면 214페이지 4 부수적 채무불이행과 해제가 같은 취지인데,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다번 판례,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전차 보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했거든요. 근데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아요. 이랬을 때 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그 담보 설정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이제 214페이지 4번 판례. 자, 임야를 거래하면서 그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기로 특약을 했는데 분묘를 이장 안 해요. 그랬을 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야 이전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임야를 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계약 해제 효과에서 가번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순간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하자라도 원래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것이 가번 판례고요. 그 다음 나번 판례는 해제에 있어서 제3자입니다. 자,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여야지만 보호된다는 것이 나본 판례고요. 다본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야지만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다본 판례는 무허가 건물이어서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됐어요. 제3자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허가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해제된 후에 원상회복 의무는 물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판례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일 경우에 꼭 이자를 붙이거든요. 그럼 이자를 붙이는 것이 손해배상이냐? 아니다. 이자를 붙이는 것은 그것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이자를 붙이는 건 손해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자를 붙이기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해지죠. 자, 4번 판례인데 일단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가본 판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적 보증과 같은 계약의 경우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판례는 영구 임대차죠. 자, 영구 무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이 영구라는 그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라는 거죠. 영구적으로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구 무한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매 관한 판례입니다. 1번 계약금이죠. 가.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배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할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가본 판례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계약금을 위로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든요. 이행에 착수해도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으로 옵니다. 첫째,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했더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번 판례인데 자 계약금 지급하면서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다. 따라서 위약금을 특약을 했다는 이유로 위약불이 되기 위해선 위약벌이 되기 위해선 별도의 또 다른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범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바범 판례죠. 자, 계약금 계약을 했는데 조금 줬어요. 실제로 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을 상환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매매 효과에 가지고 가와 나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기속이 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다만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 4번 판례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량 부족과 같은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라번 판례는 상식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에서 1번, 임대차 유효성에서 가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함으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해줬다면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종료가 된 거다. 뭐 하지 않았더라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를 전제로 하겠죠.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 목적물을 임대해줬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관계는 종료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나범 판례죠. 자, 타인 소유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착오일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이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여야 된다라는 특약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착오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임차권의 대항력 해가지고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나부는 흐름이 없고요. 가분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에 관한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번 판례입니다. 3번, 제623조에서 가번입니다. 자, 일단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고쳐줄 수선 의무가 있는데 이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대수선은, 큰 수선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가번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 4번. 자, 임대는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다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다만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네. 다만 그 임대차가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가 임대인에게 있다. 원칙 예외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 자, 이런 문제죠. 임차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 다번 판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번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번 판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차임 증액청구권이 중요한데, 차임 증액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는 순간 증액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증액 청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그 후에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판결이 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 시부터 증액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증액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220페이지 5번 유익비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나와 있네요. 자,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필요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임차권 양도와 전대죠.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 또는 전대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갑원 판례가 되고요. 4번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세인은 의무를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 그 다음에 라번 판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마번 판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7번 임차인의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 해가지고 가번 판례, 임차인의 부속물 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위 중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 특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부당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4번입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번 판례입니다. 자,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판례가 나와 있고요. 4번 판례.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 객체가 되는 그 건물의 경우는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임대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된다는 것이 4번 판례죠. 그 다음 4번 판례는 임대인 토지 이외의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이외의 건물까지 사줄 의무는 없으니까 만약에 타인 소유물 위에 건물이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면 그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판례는 부속 매수청구죠. 자, 부속 매수청구 인정되려면 그 부속시킨 물건이 그 건물에 대해서 객관적 편익을 주는 부속물에 대해요. 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부속물인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보증금에 관한 판례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증금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임대차 관계가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의 임차인 채무는 당연히 뭐죠? 공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인데 그 보증금은 어떤 보증금이냐? 그동안에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임대차의 종료해가지고 가번 판례 한번 보시면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나와 4번 판례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2019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상가입니다. 상가 임대차인데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 건물을 임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상가 건물의 임의 차이는 사용 수익으로 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을 장관놓고 실제로 상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요 224페이지 라번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원래는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지만, 상가로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 판례죠. 자, 225페이지 보시면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옵니다. 1. 적용 범위. 가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려면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자연이라면 나번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판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임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적법한 권한이라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럼 4번 판례입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가 비주거용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비주거용이면 적용되지만 오히려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어요. 거꾸로 일부가 주거용이에요.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4번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더라도 그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만약에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준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번 판례입니다. 자, 주택임차권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가지고 전세권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그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 권리다. 따로따로 작동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했더라도 아직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신청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4번 판례 또 나와 있네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는 거죠. 자, 또 2번입니다. 자, 대항력인데 가번. 자, 임차보증금을 꼭 현금해야 되느냐?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통종의 표시 가짜고 이러면 아닌 거고, 진짜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했다면 임차보증금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4번,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의미가 다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아, 다세대주택이죠.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 이게 뭐죠? 4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자, 주택임대차에서 적법하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느냐? 전차인이.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임차보증금을 다 줘야 되느냐? 아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마번 판례입니다. 자,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그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만약에 말소가 됐다가 재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롭게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기존의 대항력이 소급해서 부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판례죠. 자,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판례. 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적법하지 않은 말소였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뭐합니까?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다음 4번 판례인데 임차보증금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증액이 됐다면 증액된 그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액이 됐다면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액이 임차보증금 증액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액이 됐다면 그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까?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옮기셔서 이제 4번 판례죠. 자,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4번 판례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동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뒀다면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판례죠. 자, 외국인이 임차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느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이 길날 무엇을요? 대항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3번 보증금 회수입니다. 4번 판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배당받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잔존 보증금에 대해서 모자라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 주택임차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 경매 절차에서는 그 잔존 보증금을 이유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판례죠. 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 재전입신고하면 재전입신고한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재전입신고를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고 재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지 않더라도 이길날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4번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뭐 큰 의미 없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 가지고 남아있는데 일단 요건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존재하는 주택의 임차인이죠. 두 번째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건물의 임차입니다. 그래서 라본 판례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한 건물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을 가지고 대지 대금에 대해서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될 수가 없다는 판례고,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또 뭐 저당권 설정 전후 상관없이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본 판례는 금반의 원칙이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은행 직원한테 임대차 아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에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결론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